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가정을 들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다. 요 부모를 선택하는 이 가정을 좀 소상히 일러주면 좋겠다 할 때, 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인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연이 있다. 두 번째, 인연이 없지만 지금 인연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가능성이, 그죠? 그동안 인연이 있었는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한 경우가 있지만 또 새롭게 인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지금 아미타바 그 대원을 가지고 이 지구 곳곳에 32분이 태어나러 가신 분 중에 다른 분들은 잘 순탄하게 다 태어났는데 지금 미혼모를 선택한 분이 아직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대부분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선택됩니다. 특별하게 대운을 세워서 일부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인연이 있어서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알고 그 인연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연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는 플러스 인연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인연이 있다고. 쉽죠? 뭐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꾸로 관계가 나쁜 것을 풀기 위해서 예,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심하게 표현하면 복수하려고 이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복수가 끝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은 끝자락은 서로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면 비록 원결이 있어 원한이 서로 결합돼서 뭉쳐 있더라도 마지막은 풀고 싶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연은 플러스 인연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부모를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살펴보면 그 인연의 기간이 잠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쳐간다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산이 되거나 혹은 낙태가 되거나 그런데도 유산 낙태가 돼도 끝까지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하겠다 해서 계속 될 때까지 한다고 자기가 인연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인연으로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 될 때까지 하는 사항일 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고 특히 인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 끝없이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특히 어머니가 10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그대로 이게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뭐 입력이 된다는 거죠. 요 과정을 여러분 에너지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에너지체 회복해서 완성시킬 때 이걸 입력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 생각, 말, 행동 이게 똑같이 자녀에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러면 자녀를 가장 좋게 도와주는 방법은 이 부모가 자녀의 이게 원본 여러분 자녀의 원본은 어때요? 온전하고 완전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이다 말이에요. 원본인데 부모님이 철저히 이게 무심해 있어 주면 여기에다가 어떤 것도 이쁜 말로 상처를 내지 않는다 하는 표현도 되겠어요. 그게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존을 잘 해서 나오게 돕는다. 그래서 무심해 있어 주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이게 전부 다 녹화가 되어서 그대로 자녀에게도 입력이 돼서 자녀의 습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개를 많이 지었던 애기가 태어난 이후로 부모 똑같이 이렇게 개를 피우고 하는 것도 그 부모가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철저히 무심히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니까 사랑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이 자체를 우리는 믿고 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태어나서도 원활하게 혹은 충분하게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한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부모 역할을 했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태교가 중요합니다 소리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걸 잘 못 봤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라도 조용히 걸어라 뭐 그릇 하나도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하라 뭐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아주 그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이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막 뭐 애를 가졌다 뭐 다 해버려. 그래서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애들도 자기를 충분하게 원활하게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잘 안내해서 준비 태교, 엄마 태교, 임신 태교, 출산 태교 이렇게 4등분을 100일씩 나눠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서쿨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인연이 있어서 선택하는데 결론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태어나서는 또 충분히 원활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자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이후부터 항상 노래 불러줘야 돼요. 저희를 부모로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 말을 계속 들려주는 것을 하셔야 책임감 있게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 역시 책임감 있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늘 함께 해준 것을 소중히 하고 또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고마워도 하고 자녀는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요 삼박자를 갖추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해준 것은 잘 기억 안 하고 그거 어쩌다가 한 번 안 해준 그거는 되게 기억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뭐 어떻게 안 해줬잖아 이런 소리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도 있다. 덕분 서클 덕분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겠죠. 오로지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는 삶으로 전환되니까요.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